안녕하세요. 연기TV 연기입니다. 오늘은 관리의 날이에요. 오늘은 네일 아트도 바꿀 거고요. 머리도 염색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아직도 밥을 못 먹고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갑니다. 껌만 씹고 있어요. 배고플 텐데 네일 아트도 받고 머리도 가면 밥을 언제 먹죠? 찍은 뭐 하는 건데? 아? 찍기만 하는 건데? 아, 네. 그냥 브이로그? 그냥 일상 영상 찍는 거. 펜션은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검지로 갈까요? 얘를 검지에 넣고, 얘를 한칸 끼워서 넣고. 네. 여기 네 번째에다가 이거 띠 두르기도 하고. 알아서 할게요. 나. 언니 글러시 노트예요? 응. 뭐? 9? 8. 어때? 짜잔! 네일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 네일을 6만원에 했습니다. 정말 싸죠? 미용실에 왔습니다. 친구가 미용사로 있어서 오늘 여기서 머리할 거예요. 형민스. 응. 안녕. 형민TV. 아, 안녕하세요. 형민TV의 형민입니다. 아, 이거 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네. 이거. 아, 다 드리는 거라고요? 네, 원래 미용실에서. 아, 진짜요?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배고파, 배고팠는데. 아, 그쵸? 네. 형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방어 말했다. 뭐야? 왜 젓가락이 팀마리가 없는데, 하나? 왜 좀... 아니 왜 그렇게 뜯었어? 아니 뜯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 아 진짜로? 없어. 내가 요요맘 젓가락이야. 다리가 한쪽에 벌어져 있네. 응. 아 그거 부러져. 그리고 가버렸어. 찍어도 있어. 네? 패치. 근데 나 손 깨끗하니까 손으로 먹어야겠다. 아 패... 맞아? 와 나도 이거 먹자 오빠. 어, 나 이거 먼저 먹어야지. 아니 됐어. 근데 왜 까만색 한다더니 안 좋았네? 맛있어? 배고팠는데. 진짜? 응, 어제 저녁 먹고 안 먹었어. 어제 저녁 먹고 안 먹었다고? 응. 나도. 근데 나도. 잘 먹는 거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고 있습니다. 절대 아까 침대 아니면 못 잔다고 하더니 앉아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헹구러 갑니다. 엄청 놀랍게 빠졌어요. 어, 이런님. 어, 자. 요즘 노래 해봐. 왜 춤만 기억나지? 저도 요즘 노래 기억이 안 나네. 아, 우리 머리색 좀 보세요. 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가자니까, 지금? 이러고. 그냥 말리자. 가자.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오빠 진짜 잘 어울려. 눈썹만 더 색깔 바꾸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어, 이거 보면 완전 아이돌 같다. 아이돌이야? 어, 잘 어울려. 그치? 오빠도 좀 그래도 잘 어울려 보이지 않아? 그치? 어. 우리 그냥 트러블이야. 트러블 메이크. 투 트러블이야, 투 트러블. 근데 연습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 아, 왜 아련하게 쳐다봐, 토 나오게. 안녕하세요, 강다니입니다. 아! 염색약을 드디어 발랐습니다. 3시에 왔는데 지금 벌써 8시가 넘었어요. 어, 미숫가루 아니야? 아니, 최대한 섞어서 드린 건데. 아니, 미숫가루 아니, 잘못한 거. 아니, 커피가 이런 고체, 액체 아닌가? 고체가 아니, 이렇게. 제가 커피를 잘 안 마러 가가지고. 새로운 맛이죠. 미숫가루. 짠! 머리 보여주세요. 다시 새로운 모습. 이미지가 확 달라진 것 같아. 맞아. 이거 진짜 이건 훨씬 영해 보이. 호주에 살 것 같고. 뭔가 외국 그거 같아. 아이돌 같은데? 어, 맞아. 거울 보니까. 짠! 저희는 곱창을 먹으러 갈 거예요. 맞죠? 곱창. 네? 이거 언니. 미용사 데리고 왔어. 집에 도착했어요. 머리 염색을 총 7시간 동안을 했어요. 정말 오래 걸렸죠. 일찍 끝날 수 있었지만 형민이 오빠와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엄청 늦게 마무리가 됐어요. 3시에 갔는데 10시에 나왔으니까 제가 원하던 색은
사실 코토리 베이지 컬러였어요. 금발 같으면서 약간 그레이가 입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지만 저는 마음에 들어서 아 그냥 이 색으로 하겠다 하고 그만했습니다. 절대로 지쳐서 그만하겠다, 지쳐서 그만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지금은 사실 스타일링이 이렇게 검은 후드를 입고 있고 메이크업 자체도 사실 검은 머리에 맞게끔 메이크업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좀 동떨어진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지 말해주세요. 이런 색이 저는 처음이에요. 20살 때 완전 금발 한번 빼보고 이렇게 밝은 색은 처음이거든요. 저는 수정쌤한테 받았어요. 제가 머리를 항상 염색할 때 수정쌤한테 받는데 염색을 정말 잘합니다. 원하는 색 색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이렇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이너예요. 제가 이제 이 머리색으로 머리를 붙여보고 싶어요. 그 머리를 붙이고도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